다시 찾아온 강추위, 야속하게도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.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위를 피해보려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게 되는 요즘인데요.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거리에서는 종종 걸음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의 우리말 살펴볼까요? 오늘의 우리말은 바로 뽀로로입니다. 이 뽀로로는 종종 걸음으로 제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을 뜻합니다. 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여서 이 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뽀로로가 순 우리말이라니 참 신기하죠. 이 뽀로로와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. 바로 뽀르르인데요. 자그마한 사람이나 짐승이 불이 나게 달려가거나 쫓아가는 모양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. 이 뽀로로와 비슷하면서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다른데요. 예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반석 위에 다름지가 뽀로로 올라온 것처럼 뽀로로는 재빨리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고요. 백시가 분위를 내버린 채 뽀르르 달려온 것처럼 뽀르르는 불이 나게 달려가는 모양새를 의미합니다. 추위를 피해보려 뽀로로 움직이게 되는 요즘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이번 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우리말 뽀로로와 뽀르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